오늘 윗골이단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지금부터 올 생각하고 싸우세요. 올 생각하고 싸운다. SNS 대. 네. SNS 자, 21선 터치하고 지금 다시 들어오려는데, 예, 지금부터는 조금 더갈 수는 있어요. 자, 손절가는 33,000원 이 자리를 손절가 잡으시고요. 이 36,500원을 심있게 돌파를 하면은 일단 50%는 정리하세요. 36,500원을 심있게 돌파한다. 36,500원 심있게 돌파하면 일단 50% 정리하고 바로 문의 주세요. 다시 한번 올리고 여기서 50%는 정리하고 어디서 나머지를 정리해야 될지 한번 문의를 다시 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꼭 신규는 따라가지 마세요.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AD 테크놀로지 근래 좀 올라갔다가 지금 빠졌어요. 자, 이 친구도 손절가를 여기 잡으세요. 18,500원. 18,5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4,000원까지 목표가를 두고 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24,000원에서 한번 다시 한번 꼭 문의를 주세요. 24,000원이요.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다시. 아니면 일단 24,000원에서 체크 한번 해보자고. 들어올리면은 이 자리를 뚫을 수도 있고 26,650원 뚫고 갈 수도 있고 일단 24,000원에서 내려올지 뚫고 올라갈지 한번 보자고요. 자, 신규는 금지입니다. 신규는 절대 금지. 갖고 계신 분들만 한해서 한번 싸우세요. 자, 큐렉스. 확실하게 N자를 보여주고 올라가는데. 제목을 좀 한번 볼게요. 자, 프리미엄이 630% 붙어 있고요. 3,600억짜리 적자. 테마로 올리는 거죠. 자, 저라면은 지금부터 2일선만 갖고 싸웁니다. 2일선이요. 한번더 치고 올리면은 마무리 짓는다. 여기서 한번 더 세게 올라가. 마무리. 여기서 일단은 저는요. 솔직하게 여기서 50%는 정리합니다. 현재 자리에서 50% 정리하고 한번더 때려줘. 그럼 땡큐하고 나머지 정리한다. 자, 그렇게 저는 싸울 거예요. 싸운다면은. 자, 손절가는 얼마? 1,500원. 손절가는 1,500원 잡고 싸워요.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아 메카닉스. 신규 상장이죠. 상장한 이후로 계속 내려가시오. 지금 자리에서 들고 가시고요. 5일선 갖고 싸우세요. 이평선 5일선 갖고 싸웁니다. 세아 메카닉스. 5일선 갖고 싸보세요. 자산 대비 약194%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1,415억짜리 회사. 실적은 그냥 마진율은 박해요. 1,400억짜리가 38억 남는다. 그러면 약 2%나 마진이야, 2%.
자,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 자동차 2차 전지 배터리에 관련해서 2차 전지 테마를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는 회사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지금 들어 올리는 게 매집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매집을 하기 위해서 잠깐 올렸다가 다시 뺀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느낌이 드는데 여하튼간에 지켜보자고요. 자, 지금부터는 5일선 갖고 싸운다. 자, 5일선 갖고 싸웠어요.